교회에서 생기는 당황, 슬픔, 쇼킹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 주에 대표 기도인 줄 모르고 주보를 받았는데 떡 내 이름이 있을 때 당황한다는 겁니다. 슬픔이 뭐냐? 부랴부랴 찬송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막 초치기로 쓰는 나의 모습을 보며 슬프다. 그런데 쇼킹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적어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만 나가봤더니 쪽지를 저 밑에 두고 왔다. 쇼킹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황, 예배 중에 휴대폰이 울릴 때. 슬픔, 휴대폰을 아뿔싸하면서 꺼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 종일 끄고 있었더라. 이럴 때 이것이 슬픕니다. 쇼킹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울린 휴대폰 음악 소리가 댄스 음악 소리였을 때 쇼킹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예배드리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이러한 음악이 나오면 제가 쇼킹을 먹습니다. 알아서 좋은 벨 소리, 복음성가 소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황하는 그러한 상황이 언제냐? 헌금 시간에 지갑을 딱 꺼내봤는데 그 안에 5만 원짜리 한 장만 딱 있을 때. 그런데 슬픔은 무엇이냐? 친구를 툭툭 치면서 천 원 한 장만 빌려달라고 하는 옹색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슬픈데, 쇼킹은 뭐냐?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보니 그 지갑 안에 5만 원은 사라지고 천 원짜리 빌린 것이 그대로 있더라. 5만 원을 헌금으로 낸 거예요. 쇼킹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가장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며 우리가 몸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로 간에 상처 주고받고 또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시험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나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이걸 뒤집어서 요즘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하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의 머리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는 아무리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나 시험 받아서 나 상처 받아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심각한 지금 데미지를 오히려 안 나감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단체 귀하죠. 얼마나 소수정예의 최정예의 선교를 향한 지원자들이 훈련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선교단체라 할지라도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앙생활하고 이제 하나님이 오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호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익혀나가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과 같은 이 교회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 이 교회의 역사적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바로 2000년 전 그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는 시작합니다. 그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무기력하고 박제화했고 종교적인 위선주의와 바리새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러한 유대교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대신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섬기는 이 교회의 시대가 활짝 오순절과 함께 성령의 강림과 함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인생에 임재하시면 인생이 새롭게 변합니다. 무기력한 인생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인생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는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로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일어나 앞을 향하여 돌파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그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사명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받으시는 방언은 뭐냐 하면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천상의 언어, 성령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그 언어, 내 영혼의 언어가 이제는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냥 대강 감은 느낌으로는 오지만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막힌 심령을 뚫어주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긴박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게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늘 현상적인 상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방언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전혀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는 언어, 하지만 지구상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그 언어를 성령께서 그들로 말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배경이 해외에 살다가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려고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 갔던 자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복음 듣고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돼서 이제는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저 먼 이방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들 놀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방언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 그 불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선출하는 고러한 시즌이 되면 유력 대선 후보 주위에는 그 벌떼들이 쫙 꿀에게 모여드는 것처럼 이번에 내가 한번 이 사람에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인생 한번 내가 한번 새롭게 길 좀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많이 붙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다녔습니다.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던 주목적은 한몫 잡자는 겁니다. 예수님 왕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대표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왕 되시면 예수님 좌편에는 저 앉고 예수님 우편에는 제 앉고 우리 형제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 분통을 터뜨리고 화가 나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나머지 제자 마음속에도 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선수를 쳤네. 이 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사역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선교 이 사명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전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다 떠나가버리고 뿔뿔이 찢어져서 나는 고향 땅에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한심한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언어를 주십니다. 즉 각자에게 각자의 사명을 부여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까꾸로 못 박혀 죽고 도마는 인도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순교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남자들에게 식스팩 그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빨래판 복근, 이 초콜릿 복근 쫙 왕자가 새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풍성한 뱃살이 각광을 받는 아빠 몸매, 영어로 dead body. 근데 Y를 빼서 dead bod라고 빨리 얘기를 해요. dead bod가 지금 이 풍성한 뱃살이 각광을 받아요. 지금 저기 나오는 두 헐리우드 유명 배우, 디카프리오와 또 다른 누군가, 코미디언이 아닙니까? 다 풍성한. 왜요?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이 아닌데 이거 관리하다 보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운동해야만 겨우 유지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하게 좀 살자는 반동작용이 있죠. 또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남자친구가 해변에 같이 갔는데 쫙 조각상처럼 그 다비드상처럼 잘 빠졌어요. 그러면 웬만한 여자들은 그 옆에 딱 서면 자기 몸매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더 초라해 보이고 불편하답니다. 그런데 차라리 남자친구가 뱃살이 좀 부둑하게 나와가지고 퍼져버린 몸매라면 자기 허물어진 몸매도 오히려 더 부각이 되면서 돋보이게 된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막 먹으니까 자기도 편안하게 좀 먹을 수 있어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새로운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자분들 새로운 자신감을 좀 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행을 따라서 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평창 패딩도 그 짧은 기간 얼마나 유행이었고, 화장법도 그렇고, 대학교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한의학과가 언제 정말 너무너무 높았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많아졌다 보니까 이제는 영업이 힘들어져요.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직장을 고르는 것도 뭐가 유력하다더라. 사업을 해도 뭐가 유력하다더라. 다 갔다가 이제는 다 허물어지고 뒤집어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속에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삶은 진정한 나를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갈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박수 쳐줄지는 몰라요. 인정해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성공했다 박수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인지 몰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 이 사명, 이것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기가 요즘은 십상이에요. 유행 따라 사는 삶. 사명을 이루며 살 때는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이 직업의 만족도를 보니까 3인과 4위인가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목사님들, 나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행을 따라 살고 기회를 따라 살고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삶은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서야 인생이 헛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자원과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사명 따라 사는 인생에 투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지난 12월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을 죽이고 구금하고 또 괴롭혔던 이 프랄략, 이름이 좀 어려워요. 프랄략이라고 하는 분에게 판사가 비인도적인 범죄자다, 그래서 20년형을 국제전범재판에서 때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판사의 입에서 그 말이 딱 나왔는데 이 프랄략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나는 이 재판을 거부한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자기 주머니에서 조그만 약병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호락 그걸 마셔버렸습니다. 지금 나오는 바로 저 장면이에요. 기자가 찍은 겁니다. 독약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고통 속에 저 사람은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프랄약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그 나라 연극인이요, 희극 작가요,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스니아 내전이 터지니까 군사령관이 돼서 무슬림들을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끼쳤습니다. 자기 인생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는 할 일을 했다. 나는 사명했다. 죽을 때까지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된 사명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제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바른 길을 걸어갔듯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힘입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에 올바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될 진실한 삶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이자 소설가, 천국의 열쇠, 또 성체, 아주 큰 제가 감명을 받았던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비상하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빚을 많이 지고 정말 뼈아프게 고생하면서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개업을 하는 날 빚을 내가지고 또 병원을 개업하면서 그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환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개업하느라고 든 돈 1년 만에 싹 다 갚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개업한 첫날부터 의료사고가 터져요. 그 다음도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더니 심지어는 수술 잘 마친 환자인데 이상하게 죽어버리는, 이 사람들이 저거 사람 죽인 의사다, 저 병원 가면 낫지도 않고 맨날 문제만 터진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 저 사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는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깜깜해요. 어쩔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이 크로닌 박사가 밤거리를 배회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죽어버릴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산해버려야 되는가? 그의 힘없이 터벅터벅 걷던 발걸음이 그를 왠지 모르게 그 동네 낡은 교회로 이끌어가요. 한 번도 평생 가본 적 없는 교회. 그런데 너무 절박하니 그곳으로 들어가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 없으니 그가 내뱉은 말은 오직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쩌합니까? 그러던 어느 순간 이 크로닌 박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내밀한 말씀이 자기 마음을 치고 들어왔대요. 크로닌아, 너 의사 왜 됐니? 너의 목표는 내가 보니 환자들을 통해 돈 버는 거야. 그렇지 않아? 자기의 적나라한 그 내면을 그대로 밝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했는데. 그 다음 들려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크로니나, 네가 너에게 온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나머지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마. 거기에서 그가 뒤집어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지금까지 돈만 보며 달려왔구나. 그 다음 날부터 이 크로닌 박사 제1의 사명, 환자 통해 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환자, 내가 돈 못 벌어도 어떻게 하면 최선 다해서 최선의 진료와 치료와 쾌유를 전해줄 수 있을까, 친절하게 그들에게 최선 다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낫습니다.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환한 얼굴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기분 좋아서 더 친절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낫습니다. 자기들이 입소문을 내요. 저 병원 가면 낫는다. 크로닌 박사 최고다. 정말 잘 본다. 너도 가봐라.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니
결국에는 1년 만에 그 모든 빚을 싹 갚고 많은 돈을 모으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돈이 많이 쌓이니까 이제는 정작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빚 갚고 나니까 별로 돈 쓸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선교 지원비로 쾌척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러니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사명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짧은 인생길 누수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우리는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들이 사명받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 받은 제자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이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갈릴리는 유대 땅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가장 헐벗고 가난하고 학벌 없고 하여튼 쫓겨나 밀려나 살던 마치 강원도 태백의 단광촌과 같은 떨거지들이 모여 살던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을 그 당시의 분위기로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저것들 다들 무식한 것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을까? 다들 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역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서 그들은 삶을 뻗어나가는 사명감당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힘, 나의 지혜, 나의 배경 안 됐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한다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나가다가 일이 망가지고 뒤틀리고 무너진 적 없습니까? 자녀 키운다고 세상 방법, 세상이 좋다고 여기 가면 좋아, 저기 가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야 돼 됐나요? 아니요. 자식 때문에 지금도 속 썩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내 생각과 내 힘대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인간에게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시스템에 부딪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생 여러분 뭐 하나 생각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돌파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십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친구들하고 놀다 오니까 집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이 고 며칠 후에 친구들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참외 서리해 먹다가 뭔가 떨어져 있어서 잘못 건드렸더니 수류탄 불발탄이에요. 그게 터져버려가지고 친구 8명 다 죽고 멀리 있던 자기는 파편에 눈이 맞아서 두 눈이 완전히 맹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수소문해서 더듬고 가서 저
지방에 있는 고모댁에 갔습니다. 반겨주지를 않아요. 고모가 늘 학대하고 때리고 구박합니다. 소는 일하고 개는 짖고 배고프면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너라는 놈은 눈 멀고 할 일도 없고 부려먹을 수도 없고 너는 식충이야.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왜 우리 집에 왔니? 너무나 괴롭고 매맞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계 상황이 이르니 이 김선태 아이가 자살을 결심해요.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늘 기도 가운데 부르짖던 그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선태야, 그러지 마라. 어느 때가 되면 네가 지금 겪는 모든 아픔들을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간증의 때가 분명히 올 거야. 이 말씀에 그가 죽기를 포기하고 다시 살아야지. 다시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은 귀가 박잖아요. 이렇게 자는데 두런두런 이 고모댁에서 식구들이 소리를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피곤하고 귀찮아서 저놈 못 키우겠다. 우리 내일 선태의 밥에 양잿물을 넣어서 저놈 죽여버리자. 안 되겠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 밤에 뺑소니를 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서울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맹학교에서 점자를 배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남들과는 대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 당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후진국 아니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무슨 대학을 간다냐? 문교부에서 거절을 합니다. 계속 찾아가요, 기도하면서. 나 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안 돼. 나 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안 돼. 33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 손 두 발 결국엔 들더래요. 마지막 33번 찾아간 그 다음날 문교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는 시각장애인도 대학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문교 정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숭실대 나오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나오고 미국에 유학가서 매코믹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도록 주님이 복을 주셔서 거기에서 3만 명 넘게 개안수술을 통해 빛을 보게 합니다. 90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중국의 연변, 탄자니아, 몽골, 라오스, 우즈벡 의료시설이 열악한 나라에도 진출해서 무료 개안수술을 해줍니다. 여러분, 친척에게도 버림받은 철저하게 쓸모없는 인생, 앞을 못 보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그런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그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김선태 목사님은 말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알짜배기 보물과 같은 것, 이거 누수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 따라 사는 인생.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한계를 뛰어넘도록 복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경험했듯, 이 김선태 목사님이 또한 그러했듯,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사명의 회복,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주시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내가 붙잡는 것들은 그 당시는 소망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절망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절망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 돈, 나의 자신만만했던 건강, 또한
내가 믿었던 그 누군가. 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은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나 십자가 그늘 밑에서 소망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 인도함 받는 오직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통하여 헌신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능력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세상의 풍조로 이끌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사명의 길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사업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일터의 현장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의 양육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과 세태를 따라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